가해자에 대한 엄벌주의를 한다라는 게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시원한 사이다 같은 느낌을 주고 문제가 다 해결됐네라고 생각하고 갈수 있겠지만 엄벌주의로 가면 불복소속은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사실상 교실 현장에서 학교폭력은 방치되어 있습니다. 여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성범죄를 당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가해자인 남학생은 퇴학 처분을 받은 거죠. 근데 이 가해자인 남학생이 이제 이 퇴학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불복소송을 진행을 하게 돼서 결국에는 졸업을 하게 돼요. 중고등학교는 고작 3년인데 소송이 2년, 3년 가는 거는 요즘엔 별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정지를 해놓고 소송을 길게 끌면 그 처분을 무효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가해 학생은 졸업을 했어요. 이 와중에 피해 학생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대법원에 가서 이 학생이, 가해 학생이 졸업한 다음에야 대법원에 가서 소송에 대해서 기각을 하고 그 퇴학 처분이 유효하다라는 결정이 내려지거든요. 판결이 내려지거든요. 그러고 났는데 이미 졸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졸업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가게 됐어요. 그러나 그 과정에 이제 이 피해 학생은 이미 극단적인 선택을 한 다음이죠. 학교폭력이 갖고 있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인 행정쟁송의 절차를 그대로 따르도록 하다 보니까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들의 목소리가 이 절차 속에서 제대로 반영되기 힘든 이러한 지점이 있는 거죠. 학폭위에서 처분을 내리게 될 경우 그 처분을 받는 당사자는 가해자입니다. 그리고 이 처분을 내린 당사자는 교육청, 교육당국이죠. 당사자인 가해자는 이에 대해 불복소송이나 집행정지소송을 시행을 할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이 됐을 때 소송의 양 당사자는 교육당국과 가해자만 양 당사자가 되는 거죠. 피해자는 전혀 여기에 참가할 방법이 없게 됩니다. 집행정지를 먼저 받아놓고 소송을 지연 전략을 펼치게 되면 아주 깨끗한 학생부를 가지고 원하는 대학에 진학을 하는 거죠. 현재 그 교육부 지침상 학교폭력위원회의 1호에서 3호 처분을 받았을 경우 집행정지를 받으면 학생부에 기재를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호에서 9호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집행정지를 받아도 기재하도록 되어 있긴 한데 학교 현장에서는 이 부분이 제대로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4호에서 9호 처분도 집행정지를 받아오면 기재가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될 경우 그 기재가 빠진 학생부를 가지고 입시에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선생님들한테 가서 집행정지 결정문을 가지고 와서 기재를 빼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교육부 지침 지침이 제대로 홍보가 안돼 있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그러한 경우들이 생겨나는 거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좀 방어적으로 행동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게 최근 학폭 가해자와 가해자 부모들은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이 고소를 합니다. 피의자 신문조사를 받으시게 되고 그 피의자 신문조사를 받으신 과정에서 무혐의로 나중에 나온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굉장히 선생님들한테는 큰 압박감이 되거든요. 불복 절차에서도 가해자와 가해자 부모, 가해자의 법률 대리인인 변호사, 이 사람들의 이야기만 판사가 듣고 결정을 하는 거다 보니 아무래도 가해자 쪽의 온정주의적인 판결이 내려질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러한 문제점이 생기는 겁니다. 처분을 안 받게 되니 가해자들이 이제 같은 학교를 다니면서 피해자를 오히려 비웃고 조롱하고 뭐 해봐야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니까 결국 피해자가 전학을 가거나 피해자가 자퇴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요.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도 왕왕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학폭은 처분청과 가해자만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피해자라는 이 사건의 확실한 당사자, 이 사람의 이야기가 이렇게 소외돼서는 안 된다는 아주 특수성이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바로 행정법의 그법 체계 안에 바로 그냥 집어넣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사실상 교실 현장에서 학교폭력은 방치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이 문제를 건드리고 싶어 하지 않고요. 방치된 상황으로 지금 놓여져 있고, 저는 이대로 가다가는 교실 붕괴까지도 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사실 좀 있습니다. 일단은 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무조건 소년법원으로 송치가 됩니다. 소년법원은 법원의 소년부에서 판결을 하게 되는데, 법원의 소년부는 판사님을 빼고는 가해자와 가해자 학부모, 가해자 법률 대리인인 변호사만 들어갑니다. 역시 여기도 피해자가 들어가질 않아요. 피해자의 목소리를 판사가 듣질 않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소년부에서 판결이 내려질 때도
가해자는 반성을 한다 그러고 가해자 부모도 굉장히 그에 대해서 호소를 하고 가해자 변호인은 법리적으로 이걸 탄탄하게 받쳐주거든요. 근데 피해자 목소리는 경찰 단계에서 조사가 된 그 조서에서 담겨져 있는 그 목소리가 전부예요. 서류상의 목소리가 전부인 거죠. 그게 소년부로 넘어간 다음에 피해자가 어떤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가해자가 현재 어떠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피해자가 목소리를 낼 기회 자체가 아예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서류만 피해자의 목소리는 서류에만 존재하고 가해자는 현장에서 이렇게 판사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상황이 되니 아무래도 온정적인 결정이 내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행정소송뿐만 아니라 소년법상 보호처분에도 피해자의 진술을 반드시 듣도록 하는 것과 피해자 대리인을 이렇게 좀 두도록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개선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몇 년째 계속 하고 있는데 개선이 되질 않고 있고 그냥 가해자와 가해자 부모, 가해자 대리인 소리만 듣는 거죠. 피해자 보호 차원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네. 그 피해자를 별도로 불러서 들으면 되거든요. 애초부터 빠져 있었던 것이고 사실 이런 비슷한 게 이제 성범죄 사건 같은 경우에 과거에 그래도 안 그래도 그런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형사사건에 딱 들어가게 되면 처음 수사받을 때만 성범죄 피해자가 얘기를 할 수 있고 재판 단계에 들어가게 됐을 때 성범죄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낼 방법이 없어지니까 지난 몇 년간의 미투나 이런 운동들을 통해서 현재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권이 보장이 되어 있고 피해자 대리인 제도도 보장이 되어 있어서 성범죄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대리인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외에 피해자 대리인도 목소리를 낼 수가 있고요. 피해자 대리인을 사선으로 하기 힘들면 국가에서 피해자 대리인을 국선으로 선임을 해줍니다. 그래서 성범죄 피해자 국선 제도가 이미 시행된 지 몇 년이 되어 있어요. 학교폭력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것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가해자가 이제 그 재판 청구권을 행사한다라든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한다라는 것은 그거는 국민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규제하거나 제한할 방법은 없습니다. 피해자의 발언권을 보장한다라든가 진술권을 보장한다든가 피해자의 대리인 제도를 보장한다라든가 피해자 대리인을 선임하기 힘든 피해자에겐 국선 변호인을 붙여준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충분히 그 이미 성범죄에서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 제도의 도입을 이미 충분히 논의하고 도입할 수 있거든요. 근데 도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런 피해자들이 억울한 상황이 펼쳐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 당국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해자에 대한 엄벌주의를 한다라는 게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시원한 사이다 같은 느낌을 주고 문제가 다 해결됐네 라고 생각하고 갈 수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폭위에서 처분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아무리 해봐야 집행정지 나오고 불복소송하면 어차피 무력화되거든요. 그렇게 엄벌주의로 가면 불복소송은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광범위한 법적 분쟁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가해자 엄벌주의가 당장은 굉장히 속시원한 해결책처럼 보이겠지만 그게 아니라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피해자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게 그게 이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